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뉴스 3 진행해 주실 여러분의 김프로님, 김동한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아, 예, 정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김프로님. 아니, 이렇게 우리가. 아니, 이게, 전화로 하니까 또 색다르네. 예전에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같은데 전화로 아침에 연결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저 사진으로 뵈니까 굉장히 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 더운 여름에 그, 예? 쉐타 입은 사진을 이렇게 내도 됩니까? 아니, 사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만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자, 여튼 아, 오늘. 어쨌든 저, 우리 저 네. 시청자 여러분께 뭐 사실은 좀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뉴스들을 쭉 보니까 정말 불효불급한 일이 아니면은 외출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은경 본부장의 그 호소를 보면서 네. 꼭 둘이 해야 될까? 왜냐면 뭐 정프로나 저도 사회적인 네. 관계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방어를 확실하게 이 체계를 갖추기 전 혹은 네. 우리 사회가 조금 안심할 때까지는 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조금 다른 포맷을 갖는 것도 우리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신 유튜버들 또 방송국에도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네. 해본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네. 저는 편안한 집에서 지금 저 김프로 특파원 저기 네. 좀 너무 저 지금 지각해서 핑계 대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옥토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위관 정리하고 딱 앉아있습니다. 네네. 아, 자, 그럼 우리, 김프로님께서 뉴스삼을 좀 이렇게 해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먼저 그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하락 전망하는 게 나왔다는 뉴스가 좀 충격적입니다. 네,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또 그 재차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기업들 실적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5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게 마이너스 0.2%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오는 27일 날 수정 경제 성장률을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게 27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텐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약 마이너스 1%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수정 전망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요? 예. 네.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1%라는 게 어쨌든 그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IMF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만은 전 세계 OECD 국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사실 마이너스 1%도 그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 성장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좀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 경제 연구소라든지 해외 IB 같은 데들은 이미 마이너스 1% 성장률을 봤는데 네. 이게 사실은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가 나오기 전 한참 전에 마이너스 1 혹은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가 나오려면 지금 1, 2분기 성적표를 이미 받아든 상태에서 3분기, 4분기에 한 2% 가까이 그 성장률이 반등해야 그나마 마이너스 1%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8월 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예. 이미 이제 3분기도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내수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전국 단위의 2단계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내수 소비는 굉장히 얼어붙게 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걱정이 제조업 사이드에 이 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 각급 공장 같은 데서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대규모 사업장 같은 데서 조업 중단 같은 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또 수출에도 영향을 나쁘게 주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네, 네. 최근 들어서 유럽
남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좀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3, 4분기에 수출이 과연 호조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고요.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저희가 일부 콘텐츠로 녹여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아마도 우리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3, 4분기에 1, 2분기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도 포함할 수 있다면 내수는 이제 코로나19의 이전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안 좋을 게 뻔하고요. 적어도 3분기 내에는. 네. 그리고 이제 수출도 기대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면 과연 한국은행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정 전망 경제 성장률이죠. 네. 마이너스 1%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고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마이너스 2%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사실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 증시도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업들의 실적의 전망도 좀 하향 조정되는 추세고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이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도 대처를 좀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지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뉴스를 상세하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각하신 분이 아니고 새벽 5시에 일어나신 분이에요. 네, 저는 네. 원래 지각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정프로도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는.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성장률 전망치 하락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네. 소식은 그래도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인가요? 이 공매도 연장이 어떻게 결정이 좀 된 겁니까, 이게? 오늘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연장될 듯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연장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각 신문들은 아마 어제 발로 나온 거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듯하다.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언론에 난 거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9월 15일 날 종료되게 돼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아마도 추가로 한 6개월 정도 연장되지 않겠냐라는 보도들을 다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매도 이 금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네. 공매도가 시장 기능이 없는 게 아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다 있는데, 그리고 선진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흥국에서도 이 공매도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그 주장은 사실상 그 금융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으나 네. 다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공매도 시장의 참여가 1%가 돼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양분하고 있고 네. 0.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는 다 외국인과 기관이다 이거죠? 예. 그 자체가 이 뭐 어느 면으로 보나 네. 제도적으로 개인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명확관하기 때문에 네. 기왕에 이 공매도 제도가 이 시장 상황 때문에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재개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감을 네.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신문 보도를 보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어느 선에서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장이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연장 자체가 최근에 네. 장이 밀렸기 때문에 연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또 이 공매도 제도가 사실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제도 보완의 목적을 가진 연장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에 보면 금융당국에서 그 마음대로 땅땅땅 하는 게 아니고 금융 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아마 이번 달 26일에 정례회의가 있고 다음 달 9일인가 아마 정례회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뭐 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이
변동성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길게 끌어야 될 상황인가, 즉 결정이 됐다면 빨리 시장 참여자들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발표해 주는 게 시장에 더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도 개선을 위한 그 취지를 살리는데 훨씬 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한시적으로 6개월 했습니다만은 9월 15일이면 지금 사실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장의 혼란을 좀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만약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일찍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든지 아니면 발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올해 말 지나면 이제 대주주 조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 규모 있게 자산 운용을 하는 분들은 사실 10월 넘어가면 이걸 팔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을 또 할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금융위 소관은 아니고 기재부의 세제 쪽의 소관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가닥도 시장 어떤 불필요한 매도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간간에 좀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별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는 정책적인 결정과 공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매도 금지 연장이 김프로 덕분이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예. 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정책 결정자. 그렇겠죠? 이제, 네.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도 개선에 대한 거는, 네.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분, 필요 없다는 분, 전부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왕에 제도 개선 할 거면,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진지하게 드린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뭐 아 그런가요? 예 아닙니다 정도면 현장에 있어야 되네 이거.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아 혈장 치료제 뭐 승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까? 예 이게 저 아침에 속보로 지금 떠가지고 네.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려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FDA에서 사실은 혈장 치료제라는 거는 뭐 우리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 위주로 네. 꾸준히 실행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도 굉장히 빨리 혈장 치료를 하고 있는 물론 이제 혈장이 그만큼 확보가 안 돼서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FDA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입원 후에 사흘 안에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상당 수준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된 결과를 받았다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 처방을 받았고 이 중에 2만 명을 상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치료제의 안정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치료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네. FDA의 센터장은 우려되는 안전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개장 이후에 이 혈장치료제 관련 주들이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 뭐 종목은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FDA의 어떤 이런 그 긴급 사용이라는 게 이제 11월 3일 미국 대선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저 분석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재직권을 막기 위해서 FDA의 사용 뭐라 그럽니까? 이 임상을 좀 늦추고 있다라는 그런 음모설 같은 것도 또 제기를 했어요. 워낙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면 네. 우리 대통령이 예를 들면 야, 이거 내 우리 선거에 영향 주려고 우리 식약청에서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네. 이제 11월 3일로 갑니다만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끝이 나고 공화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 컨벤션 효과를 어느 당이 더 많이 보면서 결과를 낼지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제 생각으로는 11월 3일로 가면 갈수록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현재 나와 있는 지지율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어차피 양당 체제에서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빙으로 가는 게 대체로 지금까지 선거전의 양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외신을 하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 명문이죠. 유펜의 경영대학인 와튼 스쿨을 이제 편입을 해서 나왔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저 대리시험을 봤다는 주장이 몇 달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누난가 뭐 저 여기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조카가 이제 그 뉴욕타임스인가 이제 보도를 저 자료를 준 거죠. 근데 네. 그 대리시험을 봤다는 주장의 연원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누나입니다. 네네. 네. 그 녹취록을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건데 네. 친누나가 또 직업이 은퇴한 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 관리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비서 또 뭐 측근 또 가족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런 해프닝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네. 미국에서는 조금 덜한 모양이에요.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과 네. 정치적인 입지가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 전화 연결을 하니까 더 이게 소리가 잘 들립니다. 아, 그래? 우리 김부님 소리가 잘 들려요. 네. 매우 잘 들립니다, 오늘. 네. 네, 채팅창 보고 있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하라는 분도 있네요. 근데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인데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네. 김프로님 너무 그립다고. 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글까지 있는데.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저녁이나 오늘 심야에 또 보게 되실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네. 자. 우리 김프로님 좀 들어와 계시고요. 예, 앞으로 네, 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온라인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도 몇몇 분들께서 김프로 지각이냐, 왜 안 나냐 이런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에서도 좀 더 거리두기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진행자들 사이에도 이런 아크릴판을 좀 놓을 건데 그 아크릴판 주문해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갖고요. 일단 오늘 아침은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리두는 진행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미국 시장 어땠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또 우리의 오늘 아침 시장도 예측이 가능할 테니까 미주미의 이양현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와서요. 이양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